안녕하세요. 위재용 채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3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장마가 끝나고 그래도 개운해진 왜 맨날 이 시간만 되면 졸릴 건 걸까? 졸릴 시간이네, 그죠? 9시니까 그냥 하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BJ 뭉치에 따른 정치자금 37번째 방송 7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1일이에요. 와, 벌써 2017년이 반이 지나고 반이 넘었어요. 그죠? 과제들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부터. 네. 네. 머리가 커졌습니다. 원래 머리가 큽니다. 네. 아유, 벌써 시작하자마자 별풍선 쏘시면 어떡합니까?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네, 했습니다. 개최했네요. 11일이니까 오늘 했네요, 오늘. 서울시가 왜 하냐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나서는 건데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74개 품목 중에서 두부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 영역 49개 품목이 올해로 지정기한 만료가 되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네, 여러 가지 그 위원님들, 여러 명의 위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듣고 토론을 하고요. 생중계가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부나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줬었는데 이게 올해 만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책 마련하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결과는 다음 주 뉴스에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떡볶이는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이 아닌가? 아니니까 대기업들이 하겠죠. 그죠? 대기업들이 하죠. 그죠? 조수 떡볶이도 대기업 아닌가요? 연합회님? 아, 대기업은 아닌가? 1,000억 원 정도 매출 올려야 대기업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45% 증가했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신규 지정 기업 수가 전년도 같은 기업 기간에 보다 크게 증가했답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광주 전남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29개사를 선정하고 지역 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지정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공공공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은행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우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왜 뽑았냐면요. 제 멘티기업 두 군데도 뽑혔어요. 네. 제 멘티기업 두 군데가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도전했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된 두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제 멘티기업은 광주 전남 지역은 아니지만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네. 짜잔. 이 기업들 내년,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호, 대단하십니까? 네. 열심히 코칭을 했습니다. 네. 다 협회가 도와줘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IT 분야와 메디컬 분야에 서울 중소기업 네 곳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중국 투자 협력 주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4곳이 현지 투자가와 중국 진출 및 투자를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거죠. 네. 강전님도 핸드폰인가 봐요. 상담회에서, 네. 상담회에서 했던 거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4곳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중소기업들 진행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앞으로 저도 멘티 기업들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돼. 네. 전화가 왔군요. 아, 그렇군요. 핸드폰을 봤을 때는 전화가 오면 끊어지죠. 네.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많이 신경 써야겠습니다. 강지원님, 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탄소 발자국 산정 지원. 이건 뭘까요?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영 산업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환경 성적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한 환경 성적 산정 지원 사업을 해주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 성적 표지가 무엇일까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해서 표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 물질들을 계량화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네요. 네. 재미난 이름이에요. 그죠? 이걸 표시하는 걸 지원해줘서 그 중소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이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어렵다, 이거는. 중소기업들도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허청이죠.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밀등급 자가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비밀 등급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등급 분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특허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 등급 체계를 네, 또 3848님도 티가 나갔네요. 비밀 등급 체계를 마련한 한편 이를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답니다. 트레이드 시크릿.or.kr 이번에 도입된 영업비밀 등급 자가 확인 서비스는요, 기업으로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지원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정보, 영업 비밀들을 어느 정도의 비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의 식성, 이런 것도 비밀이 될까요? 대표님의 식성? 대표님의 뭐, 식성 같은 것도 비밀 등급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반응이 없어. 경상대학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CEO 명품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고기간인, 네. 우리 또 CD가 반응했네. 경남 서부 지역의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 명품 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산, 학, 관, 동반 성장 및 지역 상생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CEO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상대학교 그러니까 이쪽에 근처에 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만 할게요. 별 뉴스에 재미가 없네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코테라 뉴스는요. 네. 개념 단계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연합회님이 처음에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특허 등록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과제 가점을 받기 위하여
과제 진행 선정의 과점을 받기 위해서 개념 특허를 출원되어 있는 거를 이상할 수 있는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제 과제를 진행. 언제 나가셨지? 오호, 대단하신 분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실미라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실미 카페에 프리미엄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 회원이 되시면 코테라의 맞춤 컨설팅 상품과 4장이 무상으로 증정이 됩니다. 한 장으로는요, 한 장은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를 하는 것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부서 연구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또한 장으로는 벤처기업 확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은 이노비즈 기업 확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장은 정책금융 융자, 그러니까 정부자금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제 네 장을 받으시면 기업들의 많은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 상품권 4장. 한 장에 100만원짜리 4장을 드립니다. 총 400만원짜리 드립니다. 400만원씩 드립니다. 네. 데스크77님, 어서오세요. 네. 저희 정신미 카페의 정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맞춤 컨설팅 상품권 4장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네. 정회원 가입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 다음 뉴스, 다음 코너는요. 짜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샤플이라는 겁니다. 연합회님, 다시 오셨습니다. 연합회님, 가신 지 얼마 슬퍼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디자인이 곧 언어다라고 하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 샤플입니다, 샤플.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 보시겠어요? 이 사진 속에 보면 가방이 보이죠, 가방. 가방도 있고 캐리어백도 있고 여러 가방이 있는데 샤플이라는 회사는 이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인지 볼게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방 중에 이 마우스가 보이나 모르겠다. 이 가운데 있는 캐리어백 있죠. 여행용 캐리어백이 되게 그 깔끔한데, 그, 고 뉴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되게 깔끔한데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네.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며칠째 모금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라우드 플랫폼이에요. 네. 와디즈에서 목표한 모금액의 18,000% 이상을 달성했답니다. 18,000% 이상이 얼마야? 한 몇천만 원 모집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9억 원이 넘게 모집이 됐어요. 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디자인 제품들만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디자인 클라우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디즈 같은 것도 클라우드 펀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제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 테니까 처음 만든 제품을 미리 선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 대금을 미리 결제 받은 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죠?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하는 신제품도, 아이디어 상품도 와디즈나 킥스타터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샤플은 그런 이제 그런 펀딩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네. 강전님 나가셨네요. 또 전화가 왔나 봐요. 네. 요즘 과제 때문에 계속 멘티기업에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네. 여기의 특징은 제품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만 취급한다는 거죠.
일반인들 아이디어는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품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디자인에 강한 제품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나 혹은 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뭘잘 알아요? 어떻게? 네. 샤프레 대해서 안다고요? 당연히 방송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알죠. 여기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제 일단 아이디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처럼 올려놓으면, 네. 아, 제가 서울지회 지회장이잖아요. 그죠? 서울지회 지회장이고, 강지현 의원님이 서울지회 지회원이에요. 지혜원이니까 우리 지혜원들이 어떤 과제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죠. 연합회님이 나중에 저희 협회 교육을 받으시고 강지원님이 저를 스폰서로 지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우리 강지원님의 과제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연합회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서울지에 들어오시거나 저를 스폰서로 지정하시면 과제를 진행하는데 제가 다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다시 샤플 얘기를 할게요. 샤플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만 받아가지고 500명의 소비자에게 좋아요를 받으니까 공감을 받으면 샘플을 만들어서 선제 판매하고 최소 수량 5,000개에서 5,000개를 팔고 5,000개가 판매가 되면 세상에 다단계가 아닌 게 없죠. 그죠? 떡볶이도 다단계잖아. 떡볶이를 연합회님 열심히 파시면 조스푸드의 대표님이 돈을 버는 거죠. 샤프레 되게 재밌는 게 디자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고 생산 판매 독점권은 샤프리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가수가 갖고 노래 그 앨범을 판매하는 거 생산과 독점권은 그 음반 제작사에게 있는 것처럼 샤플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디자이너들만을 위해 디자이너가 디자인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생산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샤플 같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MCN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MCN도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방송하면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지만 이제 편집과 판매 그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MCN 이제 그 회사 이름 MCN은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튜버나 아프리카 TV 같은 걸 이용해서 인터넷 스타로서 돈을 버는 네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먹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를 MCN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트워크 아는 곳이 없죠. 멀티채널 네트워크는 돈은 회사가 벌고, 그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들을 회사가 이제 지원해준 대신에 열심히 방송해서 일부를 그 개인이 먹고, 나머지는 회사가 먹는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뭐 어쨌든 다 사실 세상에 네트워크 아닌 게 없어요. 앞으로 다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신제품 소개입니다. 신제품. 네. 이런 제품 어때요? 오늘은 어떤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 회사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까요? 짜잔. 오늘 제품은 락팩이라고 합니다. 락팩. 전자기기들을 안전하게 휴대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락팩이 지금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죠? 얼마입니까? 24만 9,458원. 네.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이고요. 되게 튼튼해 보이는 가방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가방이냐면요.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이런 사무실에서는 공구청처럼 보이지만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외로 나가서 산에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는 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락팩이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킥스타터라고 하는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넣어놓게 되면 험하게 다루어도 끄떡이 없답니다. 일단 록팩은 재질이 튼튼하고 방수가 되고요. 가로가 한 25cm, 세로가 한 13cm 정도 되고요. 7cm 정도의 두께입니다. 핸드폰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패드, 태블릿 PC 같은 건 들어가겠네요. 그죠? 실리콘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민감한 전자기구에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주고요.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하답니다. 핸드폰을 1.2m에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죠? 액정에 금이 가는데, 여기 넣고 있으면 안 깨진답니다. 중간에 그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유격이 생겨서 안 망가지는 거. 그리고 물에 뜨고요. 최고 80도, 최저 20도의 온도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한쪽에 태양전지판이 있대요. 태양전지판이 있어서 태양열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이 됩니다. 충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쓸 때는 그 케이스에 넣으면 자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USB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자체 충전. 일종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플러스 케이스죠. 그죠?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방이나 가방 위에다 달수 있고, 가방 백팩 위에다가 달고 다녀도 되고, 자전거나 이런 캠핑카 같은 데 한쪽에다 얹어 놓고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넣어놓고 충전도 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지마켓은 아직 없고요. 킥스타터라고 하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지금 캠페인 중이고요. 현재 159달러에 확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주문을 하면 올해 6월달에 배송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게 작년 글이네, 작년 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25만원 정도 하죠. 25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락팩 파이어냐 1.0. 이런 유사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얻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기업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제품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는 게 많아야지 컨설팅 코칭해 줄수 있어요. 이런 제품 어떨까? 이런 거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충전이 되는 케이스면 어떨까? 충격에 강한 케이스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봐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봅니다. 이해되시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노력은 끊임이 없죠. 끊임기면 안 됩니다.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 채팅님도 요즘 교육 되게 열심히 받으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저희 서울지에 합류해서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칠세님도 지금 교육받고 계세요. 네. 네. 쭈님 아닙니다. 예, 쭈님 아니고요. 우리 연합회님 오로지 쭈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따 끝나기 전에 쭈님의 소식도 잠깐 전해드릴게요. 쭈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 쭈님은 언제 나오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재창업자금 실사 이후. 좀 지난 질의 응답이에요. 올해 4월에 재창업자금 신청하고 6월 초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어제 현장 시설을 마쳤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전문가님과 중진공 팀장님이 면담을 하고 끝났는데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은 지금 신청한 자금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반기 자금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결과가 좋으면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다소 부정적이므로 이런저런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면 충분히 기소하셔도 좋겠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2주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많이 해봤던 일이겠죠. 네. 이런 이 창업 재창업 자금은 아마 융자고요. 융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정부 자금은 다 아이템을 보는 거죠. 아이템. 제도전 자금이라고 돼요. 제도전 자금. 한번 자금을 받아서 창업했다가 실패하신 분들한테 그 아이템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자금은 융자고요. 융자는 대출이고 빚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나와 있죠. 융자 지원금보다는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으로 지원된 정부 출연금 조달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꼭 써주시죠. 우리 저기 운영자님은 그죠? 저희도 당장 그 자금이 급해가지고 하는 업체들 외에는 융자보다는 출연금 위주로 그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다음 질문은요? 네. 어디였지? 뭐야? 왜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 아이, 뭐야? 오늘 제가 질의응답을 하나밖에 준비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 좀더 많이 준비할게요. 잠깐, 막간 홍보. 네. 저희 큐피타컴에 새로운 제품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제품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특히 제가 최근에 입점한 회사인데요. 아서스포트라고 하는 회사가, 예, 농축산소수. 네. 이 산소수는 어떤 거냐면, 나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나사에서 만든 물이고요. 우주인들,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해외를, 우주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주인들 위해서 만든 물이에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산소가 이제 온몸으로 확산이 되는 산소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이고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많이 부족한 분들이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가족 중에 치매를 겪고 계신 분 계셔갖고 이걸 사가지고 열심히 이거 원래는 그 희석시켜서 먹는 건데 원액으로 드시고 계세요. 원액으로 드시면 그 치매 걸리신 분이 약간 정신이 맑아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물 대신 이걸 드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차가 있는 거겠죠. 네. 하여튼 저물 6만 원짜리 물가 라면에 끓여 먹는다고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당당히 돈 많이 버시면 아마 끓여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게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뭐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들, 수영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고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기록의 차이가 커가지고, 네. 예, 벌써 마지막. 예, 라면에는 과하죠, 네.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과제는요. 오늘은 제가 창업 관련된 과제만 모아봤어요, 네. 충청북도의 과제입니다. 충북지역 창업보육시 입주기업 모집 지원 사업입니다. 예. 충청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시, 창업보육시 아시죠?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뭐 코칭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주는 건데 여기는 어딥니까? 네.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장애인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서 충북지역에 창업보육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센터는 충북 청주에 있는 곳이네요. 그죠?
한개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거고, 한개 업체에게 10평의 사무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모집 대상은 장애인 이미 창업자나 사업 개시한 지 3년이 안된 장애인 기업들, 창업기업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업화 가능한 업종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나 IT 관련 업이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지 말고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창업 지원 과정 뭐가 있을까요? 네. 충남입니다. 이번에 충남. 아까 충북이고, 이제 충남에서 2017년도 창업 및 투자 전문 기관 협력 벤처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지만 벤처 창업 경진대회죠. 그죠?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요. 충남 소재에 있는 저기 예비 창업자나 지역 유망 기업들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특허나 상표 등록 같은 걸할수 있게 해주고, 기업에도 기술 개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총 140백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기업당 1000만 원씩 14개 기업을 지원해줍니다.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네. 경진대에 입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제품을 만드는데 700만 원. 네. 그 지적재산권을 만드는데 300만 원.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4개 기업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 과제는요. 네. 2017년도 2차 창업선도대학. 예, 창업선도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창업선도대학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뭐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같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학들, 대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과 기자재, 경영 멘토들을 제공해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일단 창업 보육센터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은요, 네. 전문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 학교,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 석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 예정 엔지니어. 그래서,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지원해주고, 최대 1억까지 지원해줍니다. 네. 기술이 있으면, 네.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 BM 분야에서는요, 학생 및 일반인 가능하고요. 5천만 원 한도에서, 예, 최대 학생은 3천만 원. 네, 일반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창업 지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네. 좋죠? 예. 2차죠, 2차. 1차도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고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만 생각하세요. 융자만. 대출만 받아서 떡볶이 가게 창업한다거나 핸드폰 매장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이런 창업 선도대학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술이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떡볶이 같은 뭐 식음료나 서비스업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세부 업종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든 내용은 정신미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스크77님이나 강지현님 같은 경우는 창업선도대학 채비 창업자 모집하시는 거를 열심히 보시고, 저 신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떡볶이 비하, 떡볶이 맛있죠. 네. 비하 발언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 위주의 과제들, 제조업 위주들만 선정이 된다라는 걸그 비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 삐지기 전에 연합회님이 기다리던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연합회님, 지금 어떤 정보를 기다리고 계시죠?
짜잔 대답 안 하시니까 짜잔 맞습니다. 비제 쭈니 비제 쭈니의 향기나는 정치 자금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시험 방송을 합니다. 언제? 와, 우리 쭈니 나오자마자 바로 별풍선 100개 선물. 와우, 와우, 별풍선 100개! 대박. 우리 쭈니님 방송하면 별풍선 대박 터지겠다. 우리 쭈니님이 시험 방송합니다. 시험 방송 언제 합니까? 바로? 다음 주이 시간. 오늘 7월 10일이죠. 다음 주 7월 18일 화요일 날제 9시. 제 방송 시간에 방송을 해봅니다. 제 방송 시간에 온전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에 제가 있긴 있을 건데, 연합회님처럼 이렇게 쭈니님만 원하시면 제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쭈니님이 제 시간에서 방송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릴 수 없지 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뉴 BJ가 한명더 있죠, 그죠? 또한 명의 뉴 BJ를 소개합니다. 네. BJ 카인입니다. BJ 카인. 네. BJ 카인님은 매주 수요일 날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할 건데요. 네. 이분도 역시 시험 방송합니다. 언제? 다다음 주.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네. 7월 25일 화요일 날 재방송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자, 이제 눈치채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은 제가 안 나와요, 방송에. 옆에서 저는 코칭만 해줄 겁니다. 왠지 킥복싱 선수 약간 태국인 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대로 카이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네. 까무잡잡하다고, 네. 제가 안 나오지만, 이두 분도 컨텐츠를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알차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그, 칠칠님이 카인 아닙니다. 네. 저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옆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다음 주는 BJ 쭈니님이 방송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BJ 카인님이 방송하실 건데, 이두 분이 지금 열심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저 데스크 77님과 같이 교육받고 계시는 동기들, 동기. 동기분들 맞죠? 네. 두분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요. 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신입 BJ가 둘이 들어와서 이두 분들의 또 방송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 짧게 뭐가 짧아요? 지금 39분이구만. 비제이 쭌이라는 얘기가 짧은 거죠? 제가 짧은 게 아니고. 제 방송 늘 30분 정도 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1분 더 할게요, 1분. 이제 내 방송 안 기다릴 거면서. 연합회는 이제 내 방송 안 기다릴 거잖아. 쭈니님 방송만 올거 아니면 쭈니님 방송? 1분 더. 네, 40분이에요. 1분 됐죠?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얘기하자면 음악 틀라고요? 얘기해야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신입 유 여자 BJ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BJ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BJ 여자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없네. 칠칠님 한번 방송해 보실래요?
방송하면 많이 배우는데.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쭈니님 방송으로 뵈요.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뵐게요. 하나님 좋죠?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